오! 여기야 여기!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광주 오잉으로 오게 된 짱구. 신기한 공룡이 출현하거나 떡잎 마을에 있어야 할 친구들이 어째서인지 이곳에도 있습니다. 원인은 아마도 자칭 사상 최악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하지만 짱구의 일상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곤충 채집, 낚시, 아침 오잉 체조, 누나와의 데이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DJ 놀이, 사랑의 심부름, 가게 배달 심부름, 하늘을 가르는 케이블카를 구경하거나 열차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농원에서 야채 키우기, 가게 식재료 모으기 심부름, 엄청난 크기의 공룡을 구경하는 사이 흰둥이가 데리러 왔습니다. 가게 신메뉴를 고민하면서 초코비를 먹거나 카드를 손에 넣거나 그림일기, 어린이 신문기자, 신문사의 성장, 그리고 공룡 카드 수집과 공룡 배틀. 하지만 한가로운 그런 짱구의 여름방학. 닌텐도 스위치, 짱구는 못 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끝나지 않는 7일간의 여행. 자, 올해는 게임 안에서 여행을 떠나봅시다. 어라? 내가 방금 전에 어디 있었지?